내리쬐는 햇볕에 따가운 자외선까지 날씨만 보면 8월 초여름을 연상케 하는데요. 때이른 더위에 벌써 휴가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선 7월 말, 8월 초를 뜻하는 7말 8초 여름휴가 성수기가 6월로 앞당겨졌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올해 여름휴가는 어디로 떠나세요?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조사했더니 직장인 68%는 올해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낸다고 해요. 해외여행 간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는데요. 국내에서 보내고 싶은데 어디로 떠나야 할지 모르신다면 여기 한번 방문해보세요. 전국 핫한 여행지를 구석구석 소개해주는데 지역별 축제나 행사 정보가 정리돼 있고 매달 인기 여행지도 선정해줍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고 싶다면 호레일과 농촌진흥청이 함께 만든 농뚜레일 관광도 있습니다. 기차 탑승권과 농촌에서 즐기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건데 지역 명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포함돼 체험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주머니 사정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꿀팁 하나 드리자면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이 현재 참가자 모집 중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줘 총 40만 원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데 국내 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7천 명 모집이 완료되면 신청할 수 없으니까 서두르세요.